네, 안녕하세요. 노벨피아에서 이세계 러시아 대학원생이 못 죽음을 쓰고 있는 작가 칼루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세계 러시아 대학원생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던 대학원생이 19세기 러시아 제국에서 환생을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고요.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러시아 제국이 아니라 러시아 민담 속이나 마녀 바바야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실존하는 이제 판타지적인 이세계 러시아에서 펼쳐지는 모험담이 주고 작가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 등장 인물들이 실존을 하는 그런 세계인 거죠. 그런 실존하는 세계에서 이제 주인공 등장인물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가 작가님이 도스토옙스키의 덕후시고 러시아를 잘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러시아 관련 디테일들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시대의 기준으로 굉장히 좀 막장 드라마 감성이 짙은 작가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미 요소 자체가 이미 웹소설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처음에 기획을 했죠. 우리가 막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은 대작 이런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가난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백만 장자가 되면서 막 여자들이 개를 두고서 싸우는 장면 같은 걸 막 넣기도 하고 원래 베이스가 되는 도스토옙스키 본인부터가 좀 그런 막장 드라마 감성이라서 흔히 말하는 뭐 라이트 노벨을 좀 접하고 이제 웹소설로 접하면서 독자로서 좀 처음에는 좀 시작을 원래 막 다양하게 엄청 많이 좋아하셨군요. 예. 이게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 전공인 철학을 베이스로 해서 소크라테스와 귀찮은 제자들이라고 소크라테스랑 이제 제자들은 다 이제 히로인으로 바꾼 거죠. 그것도 할렘물 쪽으로 네. 갔겠네요 결국에. 그렇죠. 순문학과 서브컬처를 왔다 갔다 하시는 순문학이라기에는 좀 저는 전업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소재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있었거든요. 일단 개인이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쓰시는 분인데도 막 엄청나게 갑자기 잘 쓰셔가지고 처음부터 대박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습작을 하시다가 포텐이 드디어 터지면서 되시는 분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판이다 보니까 자기가 잘할 것 같은 거를 열심히 써야 된다 그거밖에는 네.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글뿐만 아니라 뭔가 창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은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반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도 그걸 남한테까지 다 보여주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의 사적인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이 그런 식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힘들죠. 글을 쓰는 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이거 자체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 들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피를 전혀 못 보는데 의사가 되겠다 하면 사실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웹소설 자체가 하나하나씩 끊어져서 나오잖아요. 하나를 쓸 때 앉은 자리에서 그걸 끝까지 한 번에 쓰도록 하는 편이고요. 중간에 한번 끊어지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아, 흐름이 끊기면은. 네. 연재라는 거 자체가 꾸준히 반복해야 되는 노동이고 그런 루틴을 좀 지켜야겠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긴 한데 몇 번의 거 강조하지만 저는 이제 전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한 마인드로서 접근을 할 수 있어서고요. 네. 원래 이제 사람이 같은 거 비슷한 것만 읽으면 좀 물릴 때도 있으니까 이제 독특하면서 잘하는 어떤 작가분들이 나오면 좋잖아요. 많은 것도 좋지만 양보다는 질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열렬한 팬 흔히 이제 웹소설 독자분들한테 익숙한 건 이제 편결제 해가지고 하나당 하나씩을 이제 결제를 해서 하는 방식이 이제 편결제고요. 일정 금액을 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노벨피아 안에 있는 그런 소설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인 거죠. 아무래도 편결이라는 거는 이제 독자분들이 그 작품을 직접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고 언제든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그냥 구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정액제다 보니까 웬만하면 독자분들이 잠깐 고비가 있더라도 따라가시니까 그런 점 때문에 쓸 때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덜 의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화가 떡밥을 던지는 회차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도 다음 화를 또 볼 수 있고 독자들에게 자유도가 있어서 혹시 네.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뭐 다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아, 제가 사실 뭐 후배 작가한테 뭐 할 그런 위치는 아니긴 하지만 네. 쓰시는 거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네. 다 대박 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웹소설도 보고
도스토옙스키도 보고 철학도 보고 뭐 일반 소설도 보실 테고 그렇죠. 네. 다양하게 보면은 아웃풋이 이렇게 독특한 작품도 나올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인터뷰를 응해주신 칼로프 작가님은 전업 작가가 아니어서 소재의 자유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아 이런 소재도 웹소설에서 연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키워드는 대중상업 예술의 가장 극단에 있는 웹소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품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웹소설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블루오션으로 볼 수는 없을 테고요. 웹소설의 문법을 따르되 소재를 독특하게 잡은 일종의 퍼플오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들이 잘 다루지 않는 소재를 통해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작가의 삶이라는 긴 여정을 미장센하는 좋은 개인 브랜딩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의 말씀처럼 전업 작가라면 이러한 선택이 쉬운 선택은 아니겠죠. 매일매일 전장에 나가 격전을 벌이듯 유료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화 한화 매 순간 승부를 펼쳐야만 전업 웹소설 작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이 소재의 퍼플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웹소설에서 친숙한 소재로 연재를 하고 계신 작가님을 전화 인터뷰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최강 딸내미라는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지돌입니다. 뽑아보자면 한 두세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신지오라는 피아니스트 분이 계신데 그분의 비밀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거를 항상 들어요. 한 거의 10개월째 매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따라 글을 쓰기도 하고 그 노래만 10개월째 계속 듣고 계신다고요? 피아노 곡을? 일종의 작가님만의 작업 루틴이군요 그거는. 아 네 그렇죠. 두 번째 항상 속을 좀 비워놓는다고 해야 되나. 배가 부르면 졸려서 웬만하면 밥 안 먹고 그 상태에서 마감뽕을 받죠. 그러니까 1번이 피아노 곡을 켠다, 2번이 배를 비운다, 3번이 마감봉을 받는다고요? 네. 그게 작가님한테 작업 노하우신 거죠? 제가 사실 글을 쓰기 시작한 게 기간으로 치면 딱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렇다 할 노하우가 막 없는데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네. 저는 마감봉 없이 글을 못 쓰는 그런 병에 걸렸더라고요. 불치병이죠. 대부분 뭐 비슷하죠 뭐. 네. 그래서 제가 비축권이 없어요. 네. 아 오늘만 사시는군요. 오늘 지각하면은 난 끝이다. 난 죽었다. 결벽 끝에 나를 걸어놓고 네. 최소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저를 맞추는 거죠. 글 쓰다가 보통 막히는 구간이 자주 있잖아요. 그 돌파하는 방법이 그냥 마감뽕을 받는다 이거네요. 그래서 마감뽕으로도 안 될 경우에는 아, 근데 마감뽕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뽕 말고. 부스트? 네, 부스트로 하죠. 네. 네네. 마감 부스트로 안 될 경우에는 한 30분 자요.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리프레시가 되죠. 아, 이거 전반적으로 뭔가 추천드릴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이상한 것만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지망생들이 많이 보니까 나의 라이벌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나만 잘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인터뷰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모든 작가 지망생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장을 늘려야 저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 웹소설 작가라는 게 말 그대로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된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웹소설이라는 게 소재가 정말 방대하잖아요. 정말 다양한 장르와 소재에 대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거나 그 내가 글실력이 안 좋더라도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내가 내일도 못할 수 없다. 강철 멘탈과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군요. 맞아요. 네. 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에요. 잘 쓴다라는 게 사람마다 정말 다르지만 네. 글을 유려하게 쓰고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네. 그럼 문장을 꾸미지 않고 상황을 더 재밌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지울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 네. 제가 한창 제 글 실력을 키워나고 있을 때 네. 우연히 알게 된 동료 작가분이 계세요. 알려주신 게 있는데 네. 화장실에 보면은 웬만하면 거울이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네.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하는 거죠. 나는 신이고 무적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내 글은 졸라 재밌다. 그점 긍정적인 세뇌를 한 5분 정도 하래요.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다는 행위 자체가 저에 대한 자신감 그거를 굉장히 높여주더라고요. 효과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내 글 부려, 내 글 재미없어 하는 것보다 나는 짱이야, 난 내 글 진짜 재밌어 라고 하는 게 자기 세뇌도 될 테고 자존감도 높여줄 테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님들 제 우선순위는 1등이 가족이고 2등이 독자님들입니다. 항상 제 글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재밌는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강 딸내미 제목에서부터 웹소설이라는 것이 확 느껴지죠. 하나하나 되게 술술 읽혔고 다음 화를 계속 보게 만드는 정말 훌륭한 웹소설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결제율이 잘 나오는 레드오션 작품들이 있어야만 억대급 연봉의 작가님들도 나올 테고 시장의 파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장르들이야말로 웹소설이라고 하는 생태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웹소설의 시각이 아닌 문화 전체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편결제, 그러니까 회차당 유료 결제 이걸로만 이루어진 시장은 작가들에게 유료결제가 잘 나는 작품만을 강요하는 형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팔리는 장르만을 선호하는 시장, 이건 웹소설뿐만 아니라 웹툰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다양한 작품이 다양한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들에게 장르 선택의 자유도가 조금은 더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베피아와 같은 구독형 플랫폼, 이런 형태가 앞으로 웹소설 시장에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결제를 해두면 평소에는 호기심은 들지만 뭔가 선뜻 결제해서 보는 건 망설여졌던 이런 이야기들까지 보게 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구독형 모델인 넷플릭스를 생각하면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대중상업 예술을 다루는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익일 겁니다. 유료결제가 잘 나오는 작품을 PD들 역시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PD들은 지금껏 봐오던 작품들과 결이 다른 형식을 갖춘 이야기들을 늘 찾고 있습니다. 수익이라는 정량적 가치와 다양성이라는 정성적 가치가 양립할 때 기업의 브랜드 평판 또한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금 독특한 작품을 다뤄보고 싶다.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 혹은 퍼플오션, 이런 작품으로도 일정량의 수익을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베피아와 같은 구독형 플랫폼들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광고성 정보를 드리자면 노베피아에서는 게임이나 오디오북과 같은 OSM류 컨텐츠들 이런 거를 계속해서 개발 기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툰, 웹소설, 영화, 드라마, 뭐 유튜브 등 모든 콘텐츠에서의 원천 소스는 글입니다. 당연히 많이 읽고 써보고 하는 것이 창작의 기본이 되겠죠. 하지만 당장 무엇을 읽고 어떻게 써야 할지조차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로 달아둔 오늘 소개해드렸던, 인터뷰해주셨던 작가님들의 작품들부터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늘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밤.